이게 그 우리 유저님들, 구독자님들, 고객님들, 그리고 캠핑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겨울에 춥다. 예, 여기 그 바닥에서 나오는 게 따뜻하지가 않다. 따뜻하기는 한데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30개를 구매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30개면 이렇게 해서 30개를 준비해 놨고 총 메다수는 이게 300메다는 300 한 롤에 10메다니까 300메다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300명이 와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오십시오. 소소한에서 소소하게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봄에 오든 여름에 오든 가을에 오든 내년에 오든 친구를 데리고 같이 오든 하여튼 다 장착해 드리니까요. 뭐 달라고 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울산의 어르신 짐 챙기러 왜 안 오시나? 여름이네. 예. 수박 싸들고 오는 거 보니까 수박 싸들고 참. 아니 그 무거운 걸. 아이고. 참. 아 이걸 사러 뭘 뺑글뺑글 돌어요? 그냥 오시지. 잘 계셨어요. 야 스타리아가 지붕이 확실히 높아. 얘를 40 그때 40 했나요? 그때 38. 38? 그 2cm냐 3cm냐 그랬잖아. 38 제보해. 지금 딱 제보해. 내가 재볼게. 사진 찍어. 예. 저 위에까지? 예. 38 38 아니 34 30 이게 뭐야? 30. 얼마야? 35 35 예. 35 36이면 딱 좋아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35, 30, 40까지 올릴 수 있겠네. 40 올리면 조금 2cm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38, 30, 40까지 키가 좀 작으신 분은 침상을 40까지 올려도 되겠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짐 수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 안에. 네, 좌측, 우측, 장 다 짜고. 아, 취미를 바꿔요. 제가 추천을 하나 할게. 뭐를? 낚시 짐을 다 팔고 저랑 해루질이나 살살 다녀요. 그물 끈드는 얘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불법이고 가슴장화 신고 뜰채 하나 들고 낙지나 소라나 잡아서 갖고 와서 그냥 많이 잡으면 나눠 먹고. 그렇지. 예, 그러면 되지 않나? 그 힘든 낚시를 하시느라고. 어부 아니야 어부. 아니요 그 취미예요. 이것도 취미인데 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고. 그 요즘 유튜브 보니까는 뉴스 보니까는요 노름 낚시 하더라고. 5만원씩 내고 몰아주기 몰빵. 몰빵 맞아. 예. 네. 그게 일단 맞대기라고 그러지 옛날에. 저기 저 울산에서 오신 아저씨 어르신 차 제가 잠깐 얘기 좀 해드려요. 지금 와서 들었어. 저도 그 차에 원래 3인승이거든요. 예. 네, 아니, 앞에 이제 12인승을 개조해서 앞에가 2명, 3명 타려야 되는 거고. 그러고서는 나는 사고가 나서 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지금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8명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8명 중에 한 명이 코뼈가 부러진 거예요. 여기서 그냥 타갖고 앞에 때려 박으니까 앞에 사람의 뒤통수에다가 갖다 때려 박아갖고. 그냥 여기서? 예, 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런데 트립이나 싱크대 냉장고에다 갖다 때려 박았으면 안면 다 나갔어. 그러니까 그거요. 모서리니까. 절대로 남한테 선행을 베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 태우고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노. 좋은데. 네. 가서 사고 나면은 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차주가 따님 앞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분이 악한 마음을 먹고 물어내라 물어내라 고발한다 법적으로 가자 이러면은 인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면 차주 앞으로 가잖아요.
차주가 따님 앞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럼 따님은 인생 조지는 거야, 조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막 곤란하게 생겨. 일도 못하고. 그래서 절대 남을 위한 캠핑카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는데. 좋다. 아니, 절대 하면 안 돼. 남의 인생을 조질 일이 있어? 내 인생도 지금 살기 박박해 죽겠는데. 그래서 절대로 뒷좌석은 내 가족이라도 타면 좀 불안하다 이거지. 언제 어디서 누가 와서 때려받을 줄 알아요. 뒷좌석은 없으니까. 없으니까 사장님, 사모님 딱 타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최고요. 말년에, 말년에 진짜. 그렇다. 맞아, 좋은 일 하고. 예. 누구나 일단 뭐 주고 뺨맞는 거랑 똑같은 거. 예, 요즘 진혁 가면 단팥빵도 준대요. 에이씨. 만나봐. 그래도, 그래도 남을 태우고 갈 일은 없어야 된다. 예. 그 얘기요. 그거는 맞아. 예.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예. 들어가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예, 예, 예. 콩국수의 시간이다. 흔들어, 이렇게. 남자는 흔드는 걸 잘해야 돼, 이렇게. 여자가 잘해야 돼. 여자도 잘해야 되고, 남자도 잘해야 됩니다. 둘 다 잘하면은 완전 천국에 가는 거고. 예. 흔들어주세요. 근데 어르신 인생은 어르신 인생이니까 남들 태우고 다니지 마요. 예, 큰 경험 하셨네. 예. 조심히 가세요. 참 큰 경험 하셨네 이제. 이 간단한 논리를 잊어먹으신 분들이 많아. 각인을 시켜드려야 되겠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다 이거. 내 차에다가 남의 인생을 태우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거요. 그거 절대로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남의 인생까지 책임지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예. 예.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해. 전동차로 다른 사람 태우고 다니지 말라고 시골에서. 그러다가 어디 고랑에 빠져서 넘어지면은 뼈값 물어줘야 돼. 뼈값.